네, 저희 이병욱 골프랩 채널은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님하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 더 궁금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거는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 지난주에 우리 못 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뵙는데 사실은 완전 초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랑 골프를 함께 하고 계신데 이제 스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혼자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남편분께 뭐 대화하다 이런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연습하면서 뭐 어드바이스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윙 레슨을 하다 보면 뭐 머리가 뒤에 남아야 된다. 뒤에서 보면서 쳐야 된다. 이제 뭐 끌고 내려와서 공에서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쓸모없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있던 얘기들도 상당히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왜 쓸모없는 얘기냐면, 골프의 오늘은 이 영상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건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골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프. 그러니까 못 치는 거예요. 골프는 공 치는 운동이 아니에요. 골프는 공을 정확하게 배달을 하는 운동이에요. 공을 배달하는 운동이에요. 올때 운전하고 오셨어요? 운전하셨어요? 그 차의 본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침 시동을 걸었을 때그 차를 탔을 때 본질이 운전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오는 거였어요? 저를 여기 여기 배달하는 오늘 거예요. 오는 거였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이 이제는 초보 골퍼지만 회원님이 지금 골프채를 들고 계시잖아요? 골프채를 들고 있는 건 얘는 툴일 뿐이에요. 툴. 하나의 툴이거든요. 툴은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를 직접적인 걸 본다면 공을 치기 위한 도구라고도 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골프 경기는 치는 경기가 아니라 치는 행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러 번 가야 되고, 그리고 힘이 많은 분들은 조금 쳐서도 멀리 갈수 있겠죠. 그리고 골프장에 가보신 적, 그 스크린 골프 쳐본 적 있으세요? 스코어 해서? 아직 없으세요? 우리 선배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 기본 타수가 72타예요. 72타라는 타수가 보통 기본 타수인 골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뭐 파3, 파4, 파5라는 홀이 있는데 세 번만에 치면은 팔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프로들 레벨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파3 홀이어가지고 세 번만에 쳐야 된다고 하면 난 실력이 프로만큼 안 되면 나는 파3를 파4, 그러니까 네 번만에 치는 걸로 세팅해도 되고 다섯 번만에 치는 걸로 세팅을 해놔도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재정립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회원님보다 힘이 세겠죠. 그러면 세 번에 칠수 있는 데는 전세 번에 갈수 있거든. 근데 회원님 못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그 기술들은 뭐냐면 딜리버리를 위한 기술을 배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시스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쿠팡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빨리 와. 그리고 다음날 팍팍팍 정확하게 그 약속된 시간에 대체로 오더라고요. 로켓 배송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잘할수록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쳐보세요. 여기서 칠때 이제는 골프 스윙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을 제가 오늘 제가 쿠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쿠팡, 그러니까 배달맨으로 제가 임명을 할게요. 그러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겠죠. 그러면 회원님이 자 뒤로 물러보세요. 공 없이 4층으로 쳐서 올려보세요. 그쪽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혹시 아들이 있으신가요? 딸. 딸이 지금 4층에 있어. 4층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봤어. 그럼 이제 공 봐야지. 보고 둘 보내줘. 4층으로. 그렇지. 그러면 몸이 뒤로 확 제껴진단 말이에요. 젖혀진다고. 왜냐면 글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그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회원님이 4층으로 쳐서 보내줄 때는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4층으로 가는 모습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4층으로 보내는 모습이겠어요? 1번, 2번. 2번. 후자죠? 후자예요. 그러면 선수들의 스윙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와서 머리가 뒤에 남고 이렇게 뒤에 남은 상태에서 가구 피니쉬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은 거의 모든 공을 그렇게 쳐요. 거의 모든 공을. 그러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치는 공은 높은 곳에 배달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배달하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배달을 할까요? 멀리 보내겠네요. 맞아요. 저항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회원님은 이해 못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린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의미 뭐냐면 공이 맞으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충격이 크지 않죠. 이거는 우리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데고 그분들이 플레이하는 데는 이렇게 튀어요. 그러면은 낮게 가면 공이 멀리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엄청 도망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높게 쳐서 힘다 빼고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있어라 라고 해서 치는 타법이 선수들의 타법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토록 골프를 하는데 고통을 받냐면 선수 흉내를 내서 그래. 우리는 선수만큼 딱딱한 그린에서 플레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선수만큼 4층, 5층을 배달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머리 뒤에 남고 촥 해서 허리가 막 활처럼 휘면 야, 스윙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못하겠고 그냥 2층 정도만 배달한다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나가잖아요. 아우, 야, 스윙 좀 이상해. 우리나라는요, 뭔가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명분. 명분병에 걸려 있어. 가짜라도 좋은 백 들면 뭐 들고 다니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 명분. 근데 골프는요, 철저하게 실리 게임이에요. 실리 게임이고 회원님이 공을 치는데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얘는 공 움직여 안 움직여? 안안 움직여요. 움직여. 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난 여기서 빨리 그쪽으로 배달하려고만 몸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한번 4층으로 배달해 보세요. 자, 보고. 그렇지. 놓고 둘 배달 툴로 배달 쭉.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때 회원님 스윙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안 믿죠?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죠? 공이 탑볼 나서 다시 해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회원님이 공을 치시는데 4층으로 배달을 할 거예요. 저기 하얀 눈 있는 데가 4층이거든요. 자, 그러면 스윙폼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니다. 그렇지. 쭉.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을 치려고 했어. 공을 치려고 했지 그쪽으로 보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은 아직 골프를 이해를 못해.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저주를 퍼부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회원님이 만약에 어디로 배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회원님은 10년을 쳐도 딱요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골프가 진짜 재미없어질 거고 스코어도 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마음을 오늘 또 바꾸잖아요. 정말 쉽게 실력이 팍팍팍팍 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담을 거예요. 자, 보세요. 딱 보고 작대기로 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고민하세요. 자, 4층. 둘. 그렇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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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지금 뭘 보냐면 공을 못 보내도 돼. 저는 회원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스윙의 의지를. 자, 왜? 아직은 공하고 친하지 않거든. 완전히 초보 골퍼입니다. 저한테 이제 레슨 10번 받은 분이에요. 다시. 또 보세요. 그렇지. 둘, 가서 쭉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스윙으로 한번 보세요. 또 4층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상향 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둘, 가서 쭉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스윙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자, 회원님,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공이 여기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그 연습을 하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공이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볼게요. 위로. 자, 위로 보고 아, 공이 여기 있지? 가져가야지. 두리번거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쭉 위로 쭉 보세요. 그렇지. 아, 이번에 읽히진 않았지만 어때요? 공이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위로 젖혀졌죠? 근데 회원님 스윙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의도가 저렇게 달라진다고? 자, 그럼 이제는 회원님한테 1층 배달을 시킬 거예요. 아까는 4층 배달이었어요. 그럼 뒤로 물러보세요. 1층 배달하는 폼을 잡아보세요. 1층.
1층은 어디냐면 여기가 1층이에요. 그러면 이제 풀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둘, 1층. 아니지,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스윙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에서 스윙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공이 위로 가겠지. 그러면은 1층 배달 못하지. 1층으로 배달해야지. 그럼 채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죠. 네. 다시 해보세요. 낮게 가야 되겠지. 자, 더 숙이고 1층을 봐야지. 그러니까 아까 전 4층으로 치려고 했으니까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졌겠죠. 네. 그럼 1층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갖고 1층으로 보내려고 머리가 그쪽을 1층을 바라봐야죠. 아까 4층을 본 거고. 그렇지, 이렇게 가겠지. 자, 쳐보세요. 이제 1층으로 쳐보세요. 1층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1층이라고 해도 먼 1층이야. 세게 치세요. 세게 팍팍 몸 돌리면서. 자, 좋아요. 1층 둘 1층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지금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공 낮게 날아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칠 때마다 골프 스윙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높게 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주니어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련을 당해요. 그래서 선수들은 부상이 허리가 제일 많아요. 일반인들은 맨날 위에서 밑으로 쥐어박아가지고 손목, 팔꿈치, 어깨 부상이 많은데 선수들은 허리 부상이 제일 많아요. 맨날 뒤로 제껴지니까. 다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프는 낮게 배달하는 것보다 위로 배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4층 배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완전 초보 골퍼인데 두리번거리는 거 보십시오. 쭉 하고 위로. 좋아요. 어때요? 회원님이 지금 뭘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막 그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공을 치고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위쪽으로만 배달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했는데 최소한 여기가 지금 이제 강남구 세곡동인데 자곡동 쪽으로는 떨어져야 어프로치를 해서 게임을 하는데 세곡동으로 했는데 저기 무슨 막 어디 저쪽 뭐 하남가 있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배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쪽으로 서보세요. 아니, 이쪽에. 여기 서 계세요, 여기. 카메라 안 가리게. 자, 보면 배달했어요. 여기 내려와서 또 공을 쳐. 이러면 저는 회원님한테 별점을 안 줄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쿠팡 로켓 배송 받아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달하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잘 도착했다고. 어떻게?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네. 도착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뭐 다른 택배사도 그렇게 해주죠, 요즘은.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해서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잘못 배달됐으면 오히려 더 봐야지. 그래서 그걸 그래야지 빨리 그거 회수해가지고 가져오지. 그런 것처럼 있으면 항상 너 여기지? 저쪽 4층, 4층에서 4층으로 쭉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제대로 가는지. 그렇지. 하고 새로운 공을 치고. 그래서 피니쉬의 의미는 쫙 해서 이런 폼으로 있는 게 피니쉬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배송을 출발을 시켰는데 그게 어디로 배송이 되는지를 끝까지 응시를 하고 확인을 해서 잘 배송됐으면 오케이. 배송이 안 됐으면 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피니쉬의 목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왜 회원님한테 이런 고차원적인 레슨을 드리느냐. 이제는 공을 칠 줄 아니까. 근데 회원님처럼 완전 초보 골퍼는 저한테 잘 안 와요. 회원님처럼 초보 골퍼가 와야 더 세뇌시키기가 좋은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골프를 좀 치다가 죽겠을 때 와. 근데 그분들은 요걸로 다 풀어드릴 수 있어. 왜? 그분들은 공을 맞힐 줄 알잖아. 회원님은 아직 공을 못 맞히는 단계고 아직은 자신 있게. 자, 와보세요. 또.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칠 때 지금 이제 2주 만에 오셨지만 일단은 4층 배달을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자, 아직은 젊으니까. 자, 놓고 위로 하고 쭉 하고 버티고 그 응시를 하는 거야. 이 피니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피니쉬 모양을 만들면 이 기왕이면 이쁘면 좋지만 그 상태에서 오 하더라도
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버텨야지. 왜? 지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송이 잘 됐는지 배달이 잘 됐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골프는 뭐다? 배달이다. 배달이에요. 근데 아무튼 배달 사고 나는 게 제일 짜증 나잖아. 그죠? 갔는데 왜 안 왔어요? 이건 우리 집 아니에요. 가끔 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골프란에도 굉장히 냉정해서 배달이 안 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배달 쭉 하고 그렇지. 안 맞아도 보는 거예요. 아, 우측으로 갔네. 그러면 내가 공을 못 가지고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스윙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위로만 치시면 돼요. 왜냐면 회원님의 스윙은 이제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힘들어요. 놓고 정확히 공이 어디 있는지 인식하고 그 위쪽으로 배달 쭉 배달. 그렇지. 잘했어요. 또 자, 그렇게 쳤는데 나는 위로 올려 치려고 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죠. 그럼 차가 오늘 고장 난 거예요. 바퀴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완전히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를 이렇게 하고 출발을 시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좋아요. 둘, 위로 쭉. 그랬더니 어때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약간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골프채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골프채는 대단히 중요한 그 뭐가 아니에요. 그냥 툴이에요, 툴. 가위로, 보통 요즘은 가위 언제 제일 많이 쓰세요? 요리할 때. 그렇죠? 원래 가위가 우리가 요리할 때 썼어? 아니죠. 아니죠. 우리 옛날에 색종이 자르고, 그런 거 할 때 잘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리할 때 진짜 많이 쓰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외국에서 가위 쓰는 게 진짜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 딴 데는 아주 식겁하대요. 가위로 뭐 자르면. 근데 요즘 중국은 많이 따라한다 그러더라고. 다시. 다시. 그렇게 식당에 가위 많은 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또 갑니다. 성격이 급해갖고. 둘, 사, 층. 쭉. 버티세요. 어때요? 지금 회원님은 어떤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쵸? 100일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힘도 안 들이고 나는 위로 그냥 배달한다고 했는데 공도 굉장히 부드럽게 맞았고 피니쉬도 굉장히 편하게 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오, 굉장히 편하게 치는데? 그러면은 위로 치려면 머리가 뒤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뒤에 남겠죠. 그냥 올려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레슨은 다 말장난이에요. 그냥 위로 올려 치면 머리가 뒤로 남고 선수들처럼 보이는 거고 나는 몸 구조가 그렇게 안 돼서 좀 낮게 쳐야 되겠다 하면 머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뭐만 되면 돼? 배달만 되면 돼. 멀리가 아니에요. 그냥 배달만 되면 돼요. 근데 위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 가는 사람들은 헬리콥터로 배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전용 차선으로 가는 거고 바닥으로 굴리면서 가는 사람은 꽉 막힌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우리 익스프레스로 배달 받는 것도 있고 돈 많이 내면 그런 거야. 그래서 잘하면 더 점수 잘 받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선생이 돈 받고 레슨을 하는데 기왕이면 스코어를 잘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딜리버리를 할 때 골프는 딜리버리다. 골프는 딜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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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버리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공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공 치는 행위는 그냥 그 우리가 운용하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본질은 배달이란 말이에요. 그 배달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게 골프 스윙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오늘 그 연습만 하세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